한번 실시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켰는데, 네, 다섯 명? 그렇군요. 네, 되게 떨립니다. 이제 두 군데로 했어요. 네, 네, 라이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했었죠? 뭐 했었죠? 네, 아, 주기율표 봤었죠,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의 특징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주기율표에서 이제 각족 같은 경우는, 족의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볼 건데, 1족부터 18족까지, 이제 뭐, 알칼리금 속이란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불려진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알칼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알칼리라고 하는 거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생각해요? 보통 이제 염기성 물질을 보통 알칼리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칼리 금속인데, 알칼리 금속은 이제 보통 1족 원소를 지칭을 합니다. 1족 금속 원소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뭘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이 친구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니까 뭐 있겠어요? 1족에 있는 친구들 쭉 보면 되겠죠? 1족에 있는 친구들 보면 수소를 뺐으니까 뭐부터? 리튬부터 리, 나, 칼, 루, 세, 프랑슘까지 이렇게 이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알칼리 금속은 이제 다 금속이죠, 금속. 이름부터 이제 금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특성을 좀 이제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네, 일단은 먼저 이제 금속이니까 광택을 갖고 있겠죠? 보통 이제 은백색 광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이면 우리가 그냥 이제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되게 뭐하냐면 무른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철 같은 경우는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칼로 자르면 힘들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일반 커터칼 가지고도 자를 수가 있어요. 누르면 눌러집니다. 그래서 무른 금속입니다. 무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이 무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손으로 잡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반응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일반 공기 중에 두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공기와 반응을,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공기 중에 딱 놔두면 그냥 일반 그 올려두게 되면 이제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커요. 그래서 네 덥네요. 굉장히 땀이 납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물이나 산소랑 굉장히 반응을 잘 하죠. 그래서 이제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그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 떠가지고 위에서 이제 반응을 할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실험하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시면 실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그 실험을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에 넣으면 물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이제 그 정도로. 특히나 리튬에서 이쪽 뒤쪽, 나트륨이나 칼륨, 루비듐 쪽으로 갈수록 그 반응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때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칼륨 같은 경우를 물속에 넣었더니 폭발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한다라고 할때 이제 M, 이제
금속? 알기 편하게 나트륨이라고 해볼게요. 나트륨이 있을 때 물과 반응을 해요. 화학식 보이시죠?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긴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한 수산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수소가 두 개가 남겠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는 더해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열도 있는데 수소 기체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방사성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이제 두진 않고요. 이제 파라핀염이나 이제 석유 같은 데다 이제 넣어둡니다. 왜냐면 공기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색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 빨간색,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루비디움은 우리 루비 하면은 뭐 생각나요? 붉은색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빨강색. 빨강색보다는 조금 이제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빨간색이 나타나고 세슘 같은 경우는 여기 푸른색. 프랑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해보긴 어렵지만 여기 약간 푸른색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신은 굉장히 이제 값비싸기도 하고 방사성도 좀 크고 또 방사성 동연소이기 때문에 또 방사능을 또 뿜어내서 별로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빨강, 노랑, 보라색.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외울 때는 빨리 놀아 볼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붉고 방색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요. 7분밖에 안 됐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17족 원소를 이야기를 해요. 17족 원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율표상에 보면은 쭉 그 맨 바깥쪽에 있는 18족 비활성 기체 앞쪽에 있는 친구들 혼자 검은색이신 것 같아요. 네,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좀 해보시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할로젠 원소. 그래서 그 17족 원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각의 상태를 이제 보자면은 일단 할로젠 원소에 뭐가 있죠? 저기 이제 플로린부터 해가지고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뭐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친구들 그 밑에 아스티틴이나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테니신 등등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플로린 같은 경우는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민은 액체고요.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보통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할 때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원자 분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원자 두 개가 결합해 있어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고 있는 게 이원자 분자예요. 그래서 보통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제 상태는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제 반응성은 굉장히 뛰어나더라. 반응성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소랑도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뛰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반응을 하게 되면은 보통 화합물 형태가 이제 수소랑 반응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뭐 HF, HCl, HBr, HI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어떻게 보여요? HCl 하면은 익숙한 거 있죠? 뭐예요?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뭘 만드냐?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산성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해서 이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 있다라는 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우니까 이제 참았다가 이제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이제 산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뭘 만들겠어요?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NaOH 있던 것처럼 뭐 Ni, 아니 LiOH, NaOH, KOH, 뭐 RbOH, 뭐 루비디움까지는 보통 잘 안 보니까 이렇게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도 각각 특유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체나 이제 이런 이온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할 때 이때는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색이 나타나느냐? 네, 보통 주황색. 주황색이 나타나요.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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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황록색. 황록색. 브로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적갈색. 그리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흑자색을 나타내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흑자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진한 보라색. 적갈색은 말 그대로 이제 갈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황록색은 뭐 이름 그대로 아시겠죠? 황록색.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처럼 이렇게 특유의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족의 경우 어떻게 된다?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왜? 가족끼리 닮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닮아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주기성이 나타나느냐? 왜 이렇게 같은 족끼리는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이런 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원자과 전자 때문인데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지칭을 했었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전자들이 각각의 껍질을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전자를 이 친구를 원자과 전자라 그래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친구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전자 껍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그것이 원자과 전자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라고 했죠. 그럼 왜 이 친구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거냐면 이 에너지 준위 때문인데 이 에너지 준위 때문인데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순위. 네, 칠판 새로 샀어요. 네, 에너지 순위인데 이 에너지 순위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을수록 뭐 하기 쉽냐면 도망가기 쉽습니다. 전자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전자가 도망을 가거나 들어오게 되면은 중성 원자니까 이제 전하량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에너지 순위 차 때문에 그 중에 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도망가기가 제일 쉬워요. 도망가기 제일 쉽기 때문에
이 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기가 쉽더라.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도망을 잘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준위 차 때문에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몇 개를 잃어버리느냐, 몇 개를 얻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게 원자과 전자에 따른 그런 주기율 상에서의 이런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족의 경우, 같은 족의 경우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얻거나 잃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는 전자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안쪽부터 보통 차곡차곡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원자 핵이 있을 때 중성원자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채우느냐, 제일 안쪽에 전자 껍질을 채웁니다. 그럼 제일 안쪽이니까 제일 안을 채우겠죠? 그래서 한 개를 채울 경우, 한 개를 채울 경우, 이게 중성원자라고 하면은 전자 한 개 있으니까 원자핵도 당연히,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도 한 개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수소, 헬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를 채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리튬은 이제 2주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전자 껍질이 두 개, 전자 껍질이 두 개라서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베릴륨, 붕소, 그 다음 뭐예요? 탄소. 탄소 다음 뭐죠? 수엘리베 붕탄, 질소, 산, 산소, 플로린, 네온.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맨 안쪽은 두 개를 채우면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정하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개 채워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륨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아요. 단원자 분자로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면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 같은 경우 채우게 되면 어디를 채우겠어요? 그 다음을 채웁니다. 그 다음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뭐가 돼요?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이제 알루미늄, 규소,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7족, 18족, 아르곤까지 채워나가게 되면 네. 네, 오늘은 네, 이것까지 할 건데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앞으로 한 2, 3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글씨 읽으면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였죠? 아르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채워나가게 되면은 이제 뭘 이제 그 다음 껍질을 채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채우게 되면 이제 칼륨, 칼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율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20번까지는 2족에 들어가죠. 근데 21번이 어디에 들어갔냐? 13족에 들어간 게 아니라 3족에 들어갑니다. 어제 이제 3족부터 12족까지는 따로 이제 분류를 했었잖아요. 전이금속이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어디를 채우는 거냐면 이 안쪽에 좀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이 공간을 하나씩 채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채우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어디까지 보통 외웠었냐면 20번까지만 딱 외웠죠. 그래서 수엘립에 붕탄집산 플레나마 알규인항 염화 칼칼, 이렇게 해서 보통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게 바로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이제 규칙이 좀 바뀌어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통 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들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원소의 성질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그런 것들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소들의 주기성을 왜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선행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일일이 다 외웠죠. 그래서 표를 주고, 중학교 때도 표를 줘가지고, 이거는 뭐,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뭐 3가 양이온, 뭐 2가 음이온, 1가 음이온,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외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다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결표를 볼줄 알면, 얘가 어디 위치하는지, 몇 주기, 몇쪽 원소인지 알수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뭐할수 있겠어요? 아,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옆으로 그냥 쭉 외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세로로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 웰, 리벨, 풍차지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수리나 칼로세, 그 다음 뭐, 이렇게 2족 하면은 뭐, 베마카스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알칼리 금속이 보통 이제 전자를 하나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 됩니다. 1가 양이온이 되고요. 어디 1쪽은 연장선이 3개라 그랬죠? 잃는 게 쉬워요. 그다음 17족 원소 같은 경우는 7이죠, 7. 그리고 8개 채우기 편하기 때문에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은 좀더 알겠지만 뒤에 갔을 때 옥텟 규칙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보통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합 되게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결합을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웠던 NaCl. 이런 식으로. 뭐였어요? 염화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은, 그러면 리튬이랑 브로민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Li, Br. 해가지고 브로민화, 리튬. 이런 식으로 1대1 결합을 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2족으로 넘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다. 마그네슘 우리는 그냥 얘는 2가 양이온 되는 친구라고 외웠지만, 얘가 2족이 있다는 걸볼 때, 아, 얘는 전자를 뭐 하겠구나. 두 개를 잘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 반응을 할 때, 얘는 한개 잃어버리니까. 얘는 두개 잃어버리고, 얘는 한 개가 너를 좋아하니까, 뭐 Mg, 뭐 F2. 그래서 이플로린화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성을 이해를 하셔야 좀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좀 편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 일일이 한 개씩 더 그려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칠판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네, 또 한번 또 궁금하신 게또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라이브였는데 되게 엄청 떨립니다. 네. 앞으로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학원에서 잘안 떠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 줄이야. 네. 하하. 네, 아무튼 네. 처음에 3명인가? 4명이었는데 이제 7명이 되었네요. 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대를 하며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안녕.